올 여름도 굉장히 덥네요. 이 더운 여름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잠언 3분 묵상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매일 3분 정도 잠언의 정말 중요한 지혜를 한 절씩 나누면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잠언 1장 7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에 대주제는 굴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반대 개념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전수됩니까? 다음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전수되고 가르쳐지고 그것이 대를 잇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나에게 지혜를 전수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다.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르쳐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세상 지혜에서도 우리가 탁월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에 모든 변화되는 것 속에서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는가 하는 그런 나눔이 계속되고 전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나누실 주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나는 여기서 그런 방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모님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한 가지를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나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들어야 될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습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습관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나눠보면서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